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용인곤충 테마파크에 왔는데요. 이곳에 제가 바로 촬영을 하고 싶어서 협조 요청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요 제가 자연 속에서 채집도 많이 해보고 소개도 몇 번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 광경, 이 애벌레 광경, 그 사냥하는 장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굉장히 대상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신기한 친구가 있어서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실 휴관인데 제가 좀 협업 때문에 온 거니까. 안녕하세요. 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용인곤충 테마파크 정원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어,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제가 자연 속에서 많이 채집도 해보고 키워보기도 하고 산란도 받아봤는데, 제가 유충이 밥 먹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 구멍들이 이렇게 슝슝슝 떨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기랍잡이 유충들이 파놓은 굴인데요. 잘 보면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애벌레가 진짜 괴상하게 생겼는데, 오, 여기 있다. 팀장님 이거 맞죠? 네, 맞아요. 그 친구가 이제 기랍잡이 주 1형 애벌레예요. 아, 2형이에요? 네. 와, 지금 여러분들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지금 기랍잡이의 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는 지금 먹이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른편에 보면 여기도 있다. 여기 1형. 네, 그 친구 1형. 더 작네요. 자, 여러분, 기랍잡이가 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선 한 마리를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자연에서 진짜 100% 못 봐요. 자, 짜잔. 바로 이 친구가 비단기랍잡이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자연 속에서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굉장히 재빠르고 비행 능력이 빨라서인데, 비단기랍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컷 수컷을 턱으로 구분을 짓기도 하는데, 턱 보면은 하얀색 부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좀 반절밖에 안 채워져 있는데 이거는 암컷이고요. 수컷은 온 색깔이, 턱 색깔이 하얀 색깔로 뒤집혀 있습니다. 와, 발색 보이시나요? 정말 이쁘죠? 왜 비단으로 불려지는지 이해 가시나요? 진짜 이 친구 애벌레가 더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그 친구가 키우는 사육방이 또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 친구 사육방으로 레츠고 할게요. 자, 이곳은 이제 비밀의 장소죠. 이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장소인데, 우와, 이런 공간 너무 좋습니다. 얘네가 다 이제, 네, 이제 기랍잡이 애벌레고. 에이, 기랍잡이 애벌레예요? 이렇게 많아요. 와, 진짜 엄청 많다. 아, 여기 갱년 하나씩 파놨네. 들어서 봐도 될까요? 네, 이제 아마 잘 보이는 친구가 여기 있을지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기랍잡이 애벌레가 굴을 파서 지금 저기 안에 보이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그러면 다 큰 친구겠네요. 거의 종룡인 거죠. 와, 이걸 열어보면, 어? 얘는 굴이 없는데요? 네, 지금 3형 종룡이라서. 네. 이 친구는 머지않아 번데기 들려고 지금 입구를 막은 상태예요. 아, 이제 영양분도 필요 없고 사냥할 필요가 없다. 네, 맞아요. 이야, 지금 여러분들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이 유충을 한번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괴상하게 생겼거든요. 와, 제가 이거를 자연에서 보고 싶었는데 결국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찾기가. 이 친구 애벌레가 구멍도 작을 정도로 워낙에 눈치도 빠르죠. 네, 그래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나 진동이 느껴지는 순간 들어가서 구멍만 보이고 애벌레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와, 그런데 이 귀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톱밥인가요, 팀장님?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슴벌레 페트밥 쓰고 있고요. 와, 나왔다. 잠깐만, 이게 물텐데. 자, 여러분 손에 잠깐 올려볼게요. 와,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비단기랍잡이 3형 유충 종룡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니빨이 성충처럼 굉장히 날카롭고 우람하고 머리가 전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전투적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살을 더 쪄야 될 것 같고 좀 더 큰 게 있다고 해요. 한번 봅시다. 와, 신기하다. 3형 말이라고 볼 것 같아요. 3형 말이면은 이제 살이 통통한. 네. 살이 통통하고 색깔도 약간 좀 하얘져가지고. 네네. 머지 하나 똑같이 번데기가 돼. 그리고 입구를 막을 친구 중에 하나. 아, 나왔나요? 와, 와, 이게 엄청 커. 짜란. 이거는 이제 문 닫은 친구죠. 이제 닫기 직전인 상태의 친구예요. 아, 진짜요?
여기 약간 등도 살짝 훅처럼 튀어나와 있고 머리가 가장 인상적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아까 봤던 그 굴에 얼굴만 내밀고 먹이를 기다리다가 강한 턱으로 먹이를 끌고 들어가서 잘근잘근 씹어서 흡집을 하고 남은 찌꺼기는 다시 던져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애벌레인데, 저도 매년 사육을 하지만 이렇게 큰 애벌레를 직접 본 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3령 초중기인 친구와 3령 말기인 친구의 크기 차이가 실제로 가까이서 비교해보니까 몸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 괴생명체처럼 생겼다. 이런 비주얼 난 좋아요.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유충은 앞에 6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걸로 열심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머리도 납작해서 땅을 잘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단기랍잡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는 뭐 있는 건가요? 여기는 우리 기랍잡이 최근에 성충이 된 친구들. 최근에 된 친구들인가요? 네, 맞아요. 아, 이렇게 갱파고 3년까지 사육을 하셔서 여기 자체적으로 번식이 된? 네. 한번 오픈. 와, 발색. 발색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쁜데요? 수컷 암컷 비교샷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작고 해도 물리면 진짜 엄청나게 아픈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는 이제 늑대검이라든지 뭐 작은 곤충들을 사냥해서 먹는 지상계의 포식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는 턱을 봤을 땐 수컷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맞죠? 네. 1대2 수컷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여기 어깨 쪽을 보면 똑같이 암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 네. 이건 몰랐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어깨 쪽에 여기 보면은 수컷은 흰색 점이 있어요, 양쪽에. 오. 흰색 점이 있고 암컷은 흰색 점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들 확대 화면으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아, 이거구나. 자, 이 친구는 암컷인가 봐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암컷인데 이제 어깨를 보면은 아까 수컷과 다르게 양쪽에 흰색 점이 없어요. 와, 그러네. 역시 이런 꿀팁 아주 좋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보다 또 신기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딱정벌레인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딱정벌레라 하면 어떤 친구일까요?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멋쟁이 딱정벌레랑 홍단 딱정벌레. 아, 진짜 이쁜 친구들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육식곤충 중에서 이제 딱정벌레 친구는 제가 예전에 한번 채집을 해본 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알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딱정벌레 유충입니다. 이게 지금 태어난 지 별로 안 됐는데 얘네는 또 배성이에요. 버러성이 아니라. 물론 위급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숨기는 합니다. 이 친구는 자연 속에 있는 뭐 지렁이라든지 달팽이라든지 죽은 사체들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고요. 우선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신다고. 와, 생긴 거 진짜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무튼 한번 줄게요. 우와, 오, 사냥하는 거 보소. 여러분 보셨죠? 바로 물어버리는 거.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얘네가 포식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키울 때 이렇게 들면은 절대 안 놓더라고요. 와, 이거 보이시죠? 무튼 이 딱정벌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식성 곤충 중에 하나라는 거. 육식성 곤충. 자, 무튼 이 비밀의 공간은 떠나서 다시 유충들한테 먹이 먹여보는 거. 아, 네, 좋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죠. 네. 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광대놀이인제 약충인데 지금 여기에 회양목이 주 먹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네요. 자, 다시 왔습니다. 지금 기랍잡이 호로로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갱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중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2령은 여기 아직도 내밀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선 1령 애벌레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귀뚜라미를 줄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이니까 잘 보세요. 먹이를 기다리는 화이나입니다. 오! 오, 보셨어요? 저 공격 범위가 어느 정도 있구나. 오! 오, 뭐야? 너무 순삭인데? 와, 사라졌어. 방금 1령 애벌레가 사냥을 했고 지금 이번에 2령입니다. 여기 화살표 보이는 부분에 있어요. 오! 사라졌어! 대박!
보신 것처럼 자연 속에 있는 작은 곤충들을 저런 식으로 사냥을 해서 굴에 들어가서 먹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연 속에는 이런 곤충들이 살아가고 일반인 분들 물론 관심이 없는 분들을 특정하는 건데 그러신 분들은 자연에서 절대 보지 못할 이유를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곤충 테마 갖고 와서 우리 팀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먹는다. 아, 먹는 건가?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먹는다고 하는데 네, 귀엽네요. 먹는 걸로 할게요.